포크레인의 경유를 어디다 놓을까요? 보통 뒤쪽에 이제 큰 안녕하세요. 양평 만능 아빠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새로운 콘텐츠.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뭐 넣으시죠? 경유? 휘발유? 자, 포크레인도 기름을 넣습니다. 이뭔 개. 당연하죠. 자, 포크레인은 경유를 넣는데요. 어디에 넣는지, 넣는 거 어떻게 넣는지 궁금하시죠? 지금 그래서 경유를 사러 주유소로 경유하겠습니다.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야? 부석기는 경유를 넣어요. 그래서 지금 주유소로 경유하러 갑니다. 자, 지금 경유를 사가지고 막 왔어요. 포크레인에 경유를 어디다 넣을까요? 요 아래? 아니면 요 위에? 옆에? 자, 여기 020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착 열면 디젤 퓨 이렇게 있습니다. 디젤 퓨를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그리고 자동차 앞에 본네트를 열면 요 고정하는 거 있죠? 얘는 여기 보시면 요런 핀이 있어요. 이 핀을 이렇게 힘있게 올려서 요 끝에 딱 걸어주면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요렇게. 그리고 지금 기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기름 뚜껑을 열어줍니다. 기름 뚜껑을 열면 뭐 이런 오일 필터, 기름 필터가 있는데 얘는 잘 넣어주시고, 자, 구멍에 넣고 기름을, 경유를 넣어줍니다. 지금 10리터인데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잘 보면서 자다 넣습니다. 자,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고 여기도 잘딱 닫아주시고, 자, 기름을 다 넣었으니까 이제 기름이 얼마나 차는지 한번 봐야겠죠? 여기에 보면 기름 게이지가 이렇게 있죠. 처음에는 기름 게이지가 지금 빨간색 가기 전에 요 정도 있었거든요. 한번 볼게요. 한 절반 정도 찼죠? 절반 정도. 그러니까 얘는 20리터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20리터. 자, 그러면 작업을 좀 해볼게요.